상품증권 팟빵 애청자 되고 바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받자. 네, 이진우 소장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예,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좋은 날이세요? 좋은 날? 예. 해피 버스데이세요? 아니, 그건 아닌데. 왜 근데 저한테 떴지? 그래서 뭐 여쭤보려고 그래서. 생일 축하하실 분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요? 예. 좀 목요일인데. 목요일이에요? 네, 3일 전후로 해서 나오는구나. 그리고 미리 축하드릴게요. 목요일날에 안 오시니까. 네. 예. 깜짝 뭐 준비한 건 없지만. 이거 애매해서 제가 준비 못했어요. 하다 주주마라도. 아, 다음 주 월요일에. 예. 왜 이렇게 좋은 얘기가 되냐요. 우리 시장이 코스닥 중심이 상당히 세요. 저는 미국 증시가 좀 종목별로 봤을 땐 어수선해가지고 유가도 그렇고 아 이거 어떻게 되려나 그리고 우리 시장 1900선까지 올라가서 좀 어떻게 되려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잘 유지는 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 주변 상황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더 커지셨을 것 같고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좀 이제 안심해야 돼도 되는 거 아니야. 좀 우리 믿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어서 예,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네. M데시비르. 램데시비르. 예, M이래네. 예, 램데시비르. 이거 제가 본 연구 결과로는 좀 더 보자라는 쪽이 있었는데 갑자기 금요일 날에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온 전세계 글로벌 시장을 다 뛰어 올렸거든요. 네, 네. 예. 이게 하나의 좀 어떤 시장의 흐름을 또 확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지. 진짜 우리가 진짜 좀 사람같이 살려면은 그게 필요하죠. 예, 빨리 나와야죠. 어딜 돌아다닐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다만 이게 백신이 됐건 치료제가 됐건 어쨌거나 현재 뭐 시카고대 연구진 발표로는 중증 환자도 투여하니까 열이 금방 떨어지고 뭐 산소호흡기 다른 분이 예, 그쵸, 뭐 하루 만에 그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단 조짐은 좋습니다. 조짐은 좋은데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 치료약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죠. MBC 뉴스 화면 그냥 캡처했는데요.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생산하는 유망한 코로나19 치료제가 있는데 램데시비르다. 매우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보인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8% 올라버렸어요. 그러게요. 그죠? 8% 올랐고 그다음에 CNN 시황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11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 주가 흐름이에요. 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하루 전날 76불 54센트였던 게 금요일 날 83불 99센트 이렇게 뛰어버렸으니까 네. 자 지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주식이 막 주식들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 트리트먼트 치료제인데 포텐셜이라고 지금 아직까지는 포텐셜이죠. 그렇죠. 예. 네. 그러고 나서 CNN은 또 이렇게 씁니다. But it's not a silver bullet. 은으로 만든 총알. 이게 이제 영미권에서 쓰는 말이 무슨 뜻이죠? 뭐랄까 만병통치 내지는 만병통치야. 뭐 예. 이걸 그런 거는 아니다. 이것만 갖고 다 될 건 아니다. 이런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CNBC 같은 데서도 이렇게 나와서 전략가들이 굉장히 좀 상당히 리스키하다.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해서 현 상황에서 그냥 거기다가 배팅하는 것은 좀 리스키하다. 왜? 지금 지난 주말에 또 나왔던 브라질발 뉴스가 이거 아니에요. 이 클로로킨 뭐 여기다 하이드록시 뭐가 붙기도 하고 클로로킨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라리아 치료제인데 예전에 한번 또 네. 공개적으로 이거 기적의 네. 신약이다 한번 했다가 미국에서도 뭐 미국도 3억이 넘다 보니까 집에서 대통령이 이거 말라리아 약 심지어 무슨 뭐 개구충제도 뭐 된다 싶으면 막 하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죠. 지푸라기라부터는 병원 가기 어지간해서는 병원 가기도 겁나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 하에서 집에서 저거 저약 쓰다가 많이 또 사망한 걸로 보이는데
어쨌거나 클로로킨은 실패했는데 이것도 지금 브라질에서 이 17세랍니다. 워낙 성숙해 보이긴 합니다만 환자가 사망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약 먹다가. 자, 그리고 일본도 지금 엉망이지만 브라질도 당분간 조금 주목하시죠. 남미 쪽에서는 브라질이 대통령이 그도 약간 뭐 남미의 트럼프 무슨 뭐 그랬잖아요. 브라질의 트럼프 스타일. 약간 극우 성향이긴 한데 지금 이제 그거예요. 뭐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방역 필요 없다. 뭐 이런 주의예요. 그러면서 그 지지자들이 뭐 시위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뭡니까? 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대응하자 하는 그런 어떤 연구진들 뭐 전문가들에 대해서 심지어 뭐 거의 테러에 가까운 그런 어떤 이런 나라라서 여기가 또 확 번질지도 몰라요. 확 번질지도 모르는데 이런 데서는 또 발표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검사도 안 하니까. 네. 이제 그런 그거는 있습니다. 그런 그거는 있는데 이제 지금 정보가 어떻게 흘러나왔는지는 모르나 이제 길리어드 측에서 하기로는 지금 여러 군데서 우리나라도 포함돼요. 우리나라 한국 지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몇 군데 2군데 정도 한 20명 정도의 환자 임상 실험이 되고 있다는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다면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킨 때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는 있겠죠. 시장으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거 아닙니까? 반가운 게인데 단 이런 것들이 이제 후유증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확인하는 데는 시간은 걸릴 거라는 것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죠. 후유증이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후유증이 많을 수 있고 그 후유증 백신이나 그런 걸 갖다가 전문가들이 적어도 1년 반은 걸린다 하는 얘기가 뭐 이렇게 만드는 원리야 그거 한데 이게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 그 이후를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니까 안정성 측면에서 자 길리아드 주가 일간 6개월 최근 6개월 당의 흐름을 investing.com에서 가져와봤더니만 여기도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길리아드가 뭐 나름대로 이렇게 저 같은 차트적인 다이아몬드가 보이네요 다이아몬드가 이게 이러다가 이번엔 지속형으로 훅 했으니까 제법 갈 것 같습니다 당분간 제법 갈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이 정도는 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종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늘 보시는 종목일 거예요. 이 정도는 써져 있나요? 아니 잘 보면 보입니다. 잘 보면 보입니다. 셀 뭐 좀 잘 보이면 보입니다. 뭐 13만 원 갔다가 20만 원 갔다가 또 14만 원 왔다가 24만 원 왔다가 뭐 이 정도는 돼줘야 뭐 바이오 내지는 뭐 코스닥 종목이라고 명함을 내밀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네. 이 정도 뭐 길리어드 이거 연변에서는 이거 명함 못 냅니다. 예, 이 정도는 돼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길리어드를 보면은 기대감은 좀 어쨌든 잘 되면 좋으니까. 되니까. 예, 일단 뭐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런 건 조심해야죠. 예, 네. 잘 봐야죠. 우리 몸에 들어올 거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조금씩 이게 풀어줘도 되는 건지 아닌지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예. 치료제가 임박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3단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살짝 좀 책임을 좀 떠넘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주지사들한테. 뭐 실례된 표현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영악한 분이세요. 그렇죠. 네. 처음에 이거 이코노미 리오픈이라고 미국 사람들이 예. 얘기하는 네. 경제활동 재개 럭다운에서 그럼 이거 야, 그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야 이러고 나서 그렇죠. 쑥 들어갔을 때 대충 상황이 짐작 안 되세요? 아, 참모들이 대통령님 그럽니다. 무슨 덤택이 쓰시냐고 아 그래? 그러면서 그럼 바꾼 건가? 이러다가 이거 혹시나 2차 확산이나 벌어진다든지 뉴욕이 이거 뉴욕뿐만 아니라 확 번지고 더 잡히지 않으면은 이거 열었던 대통령 탓으로 다 가고 이거 11월 대선도 날아갑니다. 또 머리 좋은 분이 금방 아 그렇구나 싶었겠죠. 그러니 이제 주지사들한테 맡기고 책임론이 나오니까 WHO 조지고 그쵸. 돈 보내지 마라 하고 네. 중국 이제 우한 그쵸. 바이러스 유튜브에서나 보던 음모론이었는데 우한 바이러스에서 온 거 아니야 나온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슬슬 네,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전매특허 아닙니까 떠넘기고
그 다음에 갈갈이 딱 양분해서 내 지지자, 내 반대층 프레임 씌워서 조직이 뭐 이거 그렇게 하는 거니까 지금 이제 막 그런 와중에 또 트위터 난리잖아요. 무슨 뭐 몇 개 주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트위터에다가 해방하라 뭐 일터로 가자 이러면서 이건 거의 선동이죠. 그러면서 뭐 이제 여기저기 빨리 경제 재개하자는 시위도 막 나오고 그런 식입니다. 그분에 대해 아이씨 요즘 앱에서 막 돌아다니는 나하고 본인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대통령 유형 한번 누가 보내주셔갖고 그 열심히 신중하게 했더니만 삐리삐리삐리삐리 돌더니만 저 트럼프도 대통령 떨어졌어. 그때 이후로 욕을 잘 못하겠어. 왜 그렇게 나왔지 이상하네. 아 스마트하면. 아니요. 그다시 꼰대 성향 그것도 검사해봤더니만 만취형 장비라고 레벨 5 완전 1등 먹었어요 저 꼰대. 그냥 장비도 아니고 만취형. 예, 만취형 장비. 뭐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 이상한데요. 제가 보는 이 소장님 절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걸로 보시죠. 네. 오늘 이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모니터의 기사에서 가져온 그림과 어떤 뷰인데요. 쿠오모 지사가 이제 뭐라고 했나 하면은 이제 정점은 치고 내려가는 것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하산하는 길이에요. 예. 하산하는 길이 사실 등산해보면 더 위험하죠. 힘들죠. 그렇죠. 네. 네. 자, 이거는 전 세계 일별 신규 확진자 수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문제는 약간은 수그러드는 느낌이 이게 예를 들어서 일본이 됐건 싱가포르이 됐건 뭐 브라질이 됐건 아니면 뭐 터키나 러시아가 됐건 아니면 중국이 됐건 해서 이게 또다시 훅 올라가면 진짜 이건 일이 커지는 거예요. 네. 그래도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연준이 있으니까. 제가 보니 JP 모건이 그렇게 얘기했죠. 연준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 시장이. 저도 연준을 과소평가한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레벨이든 어느 시점이든 거기서 고점에서 한 10%만 빠지면 또 들어와요? 제가 예. 500원은 너무 적고 5만 원 걷게요. 오. 연준 또 들어옵니까? 주식 살 겁니다. 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위인들이에요. 그를 지도자들 모시고 있고 연준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미국의 대통령도 그렇고 저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대통령하고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글로벌 모니터에서 계속 가져온 겁니다. 물론 이제 MBC하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의 어떤 여론조사예요. 지금 이 표는 뭐냐 하면은 지금 아래쪽은 그겁니다. 아래쪽에 이제 짙은 남색으로 화면에 나오는 이 부분은 걱정이 되는데 걱정되는데 너무 빨리 경제를 오픈할까봐 걱정된다는 네. 얘기고 너무 이 노란색은 너무 천천히 더디게 이 봉쇄가 너무 오래 가면은 걱정된다. 그리고 뭐 잘 모르겠다가 위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토탈입니다. 왼쪽은 토탈은 보니까 러플리 한 60% 가까이 뭐죠? 너무 빨리 하는 게 걱정돼. 네. 너무 빨리 경제 여는 게 걱정됩니다. 그런데 공화당 성향은 야 너무 천천히 하는 게 걱정돼. 그렇죠. 경제만 가죠. 네. 대충 뭐 걸릴 사람 걸리고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갇혀서 살고 외출도 못하고 집에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민주당 쪽은 너무 빨리 열까 봐 경제를 걱정하는 게 확연히 많죠. 여기서도 어떤 당파적인 성향이 드러나고 그런데 무당파라고 표현되는 인디펜던트들도 거의 걱정이 많아요. 예.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거의 요새 선거 유세를 매일 2시간 가까이 하는 거 아니에요, TV에. 바이든은 그렇죠. 뭐 얼굴 보기가 힘들잖아요. 계속 인터뷰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브리핑 한다고. 예. 그러면서 저기 펜스는 옆에서 그냥 2시간을 갖다 꼬박 써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근데 이런 식입니다. 49%까지 갔던 게 최근 들어 조금 주춤하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3단계라고 해서 그 파우치 박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냐 불 꺼졌던 방에 스위치 딱 켜가지고 불이 확 들어오는 같은 그런 어떤 리오픈이 아니다. 천천히 그래서 네. 주식
또 경제도 지표도 아마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쿵 무너졌죠. 주가도 쿵, 지표도 쿵. 무슨 뭐 중국이 갑자기 마이너스 6.8, 신규 실업수당 무슨 뭐 600만 명. 이게 서든 스탑인 거죠. 급격한 스톱이었죠. 반면에 앞으로의 이제 지표든 기업 실적이든 뭐든 좋아지는 거는 그렇게 급작스럽게 돼야 하는 거 이제 점진적인 이제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 비하면은 주식은 굉장히 빠질 때만큼이나 급하게 빠르게 올라왔어요. 빠르게 회복한 셈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 볼게 유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 유가는 정말 한 좀 바꿔주시면 딱 좋겠구만. 어떤 거? 아 이쪽으로 한 달 전에 우리 주식 시장 아닌가 싶고 좀 이게 너무 20달러에서 바닥 잡았다고 하는데 또 내려가고 물론 이게 만기일이 있어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근데 거기 안에서는 요 롤오버 해봤자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은 시장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네. 이쪽 유가는 좀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소모빌 지난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걸 이제 기억하는데 10%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뭔가.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희한하네요. 희한한 시장입니다. 예. 지금 아시아 장에서 지금 15불 밑으로 WTI가 5월물이 5월물이 15불 밑으로 잠시 내려갔어요. 네. 깜짝 놀랄만하죠. 지금 차트 보세요. 차트 보시면은 자 여기만 보십시다. 이게 지금 65불은 됐고 이쯤. 60불에서 얘가 20불 왔던 거 아닙니까? 네. 3분의 1토막 났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3분의 1토막 났는데 그 중에서도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3층? 그러면 됐다 싶을 거 요 두 번의 급등이 뭐였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 1,000만 불 감산할 그렇죠. 거다. 감산할 것 같은데 오펙 플러스에서 네. 그러고 한 줄 더. 잘하면 1,500만 배럴. 네. 그러고 다음 날 또 양봉이 한 번 더 나왔던 거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 1,000만 배를 감산 합의에 가까워졌다. 네. 그리고 이 무렵에 나오는 얘기가 그때 이후로 지금 이 구간, 이 커서가 가리킨 이 구간의 CFTC, 미국의 선물거래위원회 자료에 의하면은 원유 선물이건 휘발유 선물이건 간에 다들 순매수였어요. 네. 그 유가 감산 합의 이끌어냈으니까 이 정도면 해서 붙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나자빠진 거예요. 네. 지금 차트 보니까 뭐 별거 아니네 싶지만 얘가 지금 28불 갔던 게 지금 그쵸. 15불 밑으로 갔습니다. 그쵸. 이거는 반토막이에요. 네, 네. 마지막에 손절했다면은 네. 장난 아니죠. 네. 지금 우리가 너무 덤덤한데 1450 갔던 놈이 지금 1950을 노리고 있어요. 500포인트가 한 달 만에. 이걸 갖다가 지금 아우 제가 하는지 이 업계에 계신 분입니다만 좀 전에 한 시간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친구가 3월 달에 인버스로 하고 한 3월 한 20일, 21일 뭐 돌고 나서 올 때 다 정리하고 레버리지 ETF도 샀다네. 3월 중순에? 3월 오, 이제 돌고 나서 한 2, 3일 있다가 예. 이제 인버스 털고 예. 레버리지로 돌았대요. 아, 성공하셨네요. 그러면서 네. 회사 왜 다니냐? 어우. 엄청 그때는 진짜 예, 회사 왜 다니냐 예.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도 그랬지만 네. 가상화폐도 그랬지만 그런 분석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젊은 세대가 지금 이렇게 투자에 열광할까 보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요. 취업이 됩니까? 취업에서 나오는 월급 그거 가지고 집 살 수가 없죠. 뭐 예. 미혼일 때는 월세 내기 바빠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해도 월급 딱 받는 날 다 뭐 광고에 나오지 않습니까?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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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거기다가 빚만 쌓이고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다 싶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Anyway 네.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놀라운 거예요. 며칠 사이에 반토막이 나고 며칠 사이에 따블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엑슨모빌 보세요. 어제 지금 10%가 올랐어요. 말씀하신 대로 네. 유가가 그렇게 빠지는데 10%가 올랐어요. 이건 뭐지? 그래서 아. 큰 그림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네요. 아 이러면 사야지. 네. 그냥 이게 무슨 주식인지 몰라도 이런 차트만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금융위기 때 여기였고 다큰버블 무너졌을 때 18년 전에 여기였는데 지금 18년 전 레벨로 왔으면 돈이 지천에 깔렸다는 이 시점에
이거는 뭐 안 보고 그냥 주시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욕먹을 발언인 줄 압니다만 재무제표 분석하지 마시고 네. 그냥 뭐 유료회원 어디 하지 마시고 조금만 발품하시면 되는, 노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HTS에서 코스닥 천 몇 개, 코스피 천 몇 개, 이천 몇 개를 갖다가 하루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이쪽 저쪽 하루에 한 2, 30개씩만 고르셔가지고 차트 이렇게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로 한 번씩 하다 보면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름 보지 마시고 업종도 보지 마시고 재무제표도 보지 마시고 대표이사 누군지도 보지 마시고 차트 보고 그냥 사면 돼요 저런 거. 알겠습니다. 아 초장님 이러니까 너무 이상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다. 그러니까 이 정도 떨어졌으면 당연히 사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망하지 않으려면 망하지만 않으면 이 정도 되면 사야죠. 그러면 지수 한번 보죠. 미국 예. 지수하고 예. 국내 지수까지 그냥 쭉 연결해서 똑같죠? 지금 예. 똑같습니다. 상황 한번 보면 지금 이제 다들 뭐 블룸버그를 보나 뭐를 보나 저하고 똑같이 피보나치를 꺼요. 왜냐 이게 모든 알고리즘에 다 입력되어 있으니까 네. 지금 다 50% 넘었잖아요. S&P 500 50% 넘고 이제 50에서 머리 맞댔고 조금만 더 달리면 이제 2930 내지는 2900 그래서 이제 3000 트라이 장이 나오는데 2930 내지 40 여기가 이제 고비예요. 이것이 베어마켓 랠리였고 기술적 반등이었다면 여기서 한번 막히겠죠. 막혀서 또 이렇게 한번 조금 빠지겠죠. 그럼 2930인데 3000이면은 10%면 얼마인가요? 300. 그럼 한 2700? 한 이쯤만 와도 다시 또 한 2700 이쯤만 와도 제 생각에 이 추세선만 살짝 깨지고 2700, 2600 대만 와도 또 연준 뭐 내놓을 겁니다. 네.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네. 제임스 블러드 그 빅마우스가 연준 아직도 더 내놓을 거 있어라고 설레발이를 치고 있습니다. 앵간하죠. 그러니까 안심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이고 뭐 더 볼 것도 없고 네. 우리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딱 지금 1750 다음에 1850, 1850 여기 뭐 한 일주일 걸리다가 1850 그냥 지난주 금요일날 미친 듯이 3분 만에 한 3천억 샀어요. 나 바보야 하는 거지. 그동안에 십몇 조를 갖다 팔던 애들이 외국인들이 천천히 비드에다 받쳐놓고 사오지. 장 열리자마자 2, 3분 만에 막 3천억 갖다가 뜯으면서 사가지고 그러면 오늘도 뜯고 사지. 오늘은 또 왜 오늘은 또 지랄하면서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1955 즉 1950과 1964에 요 고비만 넘으면 네. 그래서 우리는 60일 우하향 하는데 야도 좀 부딪혀서 이렇게 버버버버 거리다가 넘어가면 2000, 2200, 2300, 오. 3000 가즈아 이런 거죠. 예. 천하의 현대차 노조가 우리 임금 안 올려도 되니. 좋으니까 자르지만 마세요 하는 실물 경제 하에서 그래도 3000 가즈아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연준이 있고 하늘이 있고 코스닥은 더 좋은데요. 그렇군요. 코스닥은 더 좋아요. 네. 이거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우하향 하는 채널에 요거 구름대 상단은 655. 네. 666이 아니에요. 네. 명성형 그 655. 네. 근데 조금 위에요. 이제 채널 우하향 하는 채널 여기에 한 뭐 666 뭐 그거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소장님, 네. 소장님의 말씀에 굉장히 뼈가 있는 것 같아서. 아니요, 저 이제 뵙기 든 거예요. 제가 많은 민폐를 끼쳤어요. 제가 보니까 3월 19일 이후 근데 지금. 근데 저는 사실 동일하거든요. 현대 그 강성 노조조차도 지금 현 수출이 40몇 프로 줄었으면 거의 반토막 준 거죠. 네, 그렇게 힘들다는데 주식시장에 이렇게 세게 가는 게. 이게 그게 증시라고 그게 증시라고 저도 뭐 신참 때 고참들한테 그렇게 이런 게 증시고 이런 게 시장이야라고 들었고 뭐 룸에 사고 유세 파는 거야라고 들었고 네 그러고 또 이제 하는 얘기가 납득 안 되냐 납득 안 되면 네가 시장을 떠나라 뭐 이렇게 또 듣고 뭐 그랬습니다. 지금 이 장이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납득 안 돼요. 납득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어떻게 보면 지난번 1450 내지는 1439 장중 저점 거기까지 치고 가는 우리가 설마 1800을 내려가겠어 싶었던 겁니다. 그거와 같은 거라는 말씀이에요. 네. 같은 거. 제가 네. 2016년부터 이렇게 했던 얘기가 뭐 세미나 때마다 이렇게 꼭 한 장씩 들고 갔던 게
지수를 갖다가 저점 대비 얼마 얼마 올라오면서 그냥 지수를 갖다가 복리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이게 죄다 한 10%짜리 복리인 거예요. 아, 이 1%, 2%대 제로금리 시대에 그동안 저점 대비 고점 올라온 게 그러면은 세상이 이상한 거 아니야. 복리로 10%가 되는, 나오는 그런 지수의 상승인데 그러면서 그때 했던 얘기가 그러나 이게 리즈너블한 뭐 조금 은행 예금보다 조금 은행에 넣어놨던 것보다 조금 더 그래도 고민하고 애썼던 그에 대한 보상 정도라고 한다면 요 정도 그래서 뭐 한 5% 정도 복리 계산해서 금융위기 이후 따졌더니만 한 2년 전부터 나오는 지수가 1800이길래 그때도 2000 위에서 한참 놀 텐데 이게 뭐 1800을 갖다가 순간적으로 가더라도 그다지 놀랄 것은 아닙니다. 익하고 있었던 게 1950 깨지면 1750이고 그다음 1550입니다까지는 차트로 짚었는데 이게 1450까지 갔다가 휘리릭 도니까 이게 지금 한 달 만에 30% 넘게 올라왔습니다. 결을 잘 타신 분들은 회사 왜 다니냐 하면서 약 올릴 수 있고 결 잘못하신 분들은 이걸로 정말 회복하기 힘든 데미지를 입은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전의 네. 경험치를 모두 다 지금 다 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환율은요? 환율은요? 예, 환율도 그러니 환율은 뭐 예, 차트가 준비가 안 됐네요. 환율은 네. 뭐 이상한 거는 그겁니다. 지금 조금 이렇게 아까 원유 시장에서도 조금 이렇게 감산 합의 그리고 절대적인 레벨 이 정도면 유가는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배팅했던 세력들이 지금 다치고 있거든요. 네. 외환 시장에서도 야 연준이 저렇게 풀어제끼인데 대충 두드리 엄치니까 이게 10조 달러가 넘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은근히 달러 약세 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차원에서 어쨌거나 최근에 유로 강세 즉 네네. 달러 약세 쪽으로 배팅하는 포지션들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며칠 반짝거리고는 또 밀리고 못 올라가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죠. 그러니 여전히 달러 펀딩 스트레스는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지난주 브리핑하는 와중에 기자가 물었더니만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강세가 은근히 좋대요 전반적으로. 이게 또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속은 어쩌다 저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네, 그 말이 그래서 그도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예, 본인도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왜 그랬지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네. 어쨌거나 1200은 내려가기 전까지는 뭐 그렇게 그러나 일단 다시 1200에서 1250 갔습니다. 1200에서 1250 갔고 1250 가기 전에 지금 1230도 약간 버겁고 지금 바깥에서도 못 움직여요. 그리고 계속해서 위안화뿐만 아니라 브라질 헤알, 무슨 터키 리라, 러시아 루블, 뭐 남아공 란트 이런 인도네시아 루피아 같은 이머징 환율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급하게 오르다가 환율 중심으로 조금 하향 안정이었는데 내려가질 않아요. 예, 그런 상황이라서 쉽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모르죠. 진짜 기조적인 순매수로 돌아서 꾸준하게 매일 4, 5천억씩 사주면 어느 날 갑자기 1조 몇 천억 사주는 건 반갑지 않습니다. 예. 꾸준하게 그렇죠. 꾸준히 그렇게 사준다면은 환율 돌 수가 예. 있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펀더멘털인 경상 수지에 있어서 그 앞에 있어서 무역 수지에 있어서 뭐 수입도 주니까 뭐 됐잖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가 현 실물 경제 상황에서 원화의 급격한 강세, 환율의 급격한 하락을 기대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네. 어느 쪽으로나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변동성이 줄어드는 게 네. 제일 좀 올라가도 다지고 올라가고 네. 환율이 네. 빠져도 네. 좀 꾸준히 눌러주는 그런 식으로 가져야만이 이거는 믿을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열강을 들었습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레벨 5 꼰대예요. 아 그거 제일 기억에 남네요.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예.